이런 시간은 특별한 신앙 간증이라도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시는 것은 생명은 어디 있는가, 누가 나를 창조했는가, 거기에서 제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오늘의 이 특강의 제목은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손을 누가 만들었느냐? 시편 119편 73절을 보니까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제가 아는 분 지인 가운데 부자고 참 전무후무했는데 그날 술을 먹고 타장마장에 그 노트북에 있는데 이 주인 사람이 그냥 그 별을 갖다가 이렇게 잠깐 넣는다는 것이 손이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손이 빨려 들어가니까 날아가고 그만 일반품이 절단되어 버린 거예요. 그는 가정으로 참 풍부하고 돈도 많고 공부도 한 사람인데 그만 그 손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예를 썼지만은 그것이 빨리 의사를 만나고 자면은 안 된대요. 그래서 지방이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대 왔지만은 굳어서 못해가지고 이만큼 잘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생에 손이 그냥 그 장애를 그래가지고 그건 오른손이 아주 안타까워요. 그래도 술을 못 끊고 그래도 술 때문에 많은 실수하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새해 복도에 만나서 했습니다. 이제 80이 넘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그럽니다. 이제 예수를 좀 믿고 좀 뭔가 삶의 보람이 있도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형님, 제가 손을 낼 때마다 그분 민수를 냅니다. 그러면 제가 없이 두 손으로 잡아서 아수합니다. 손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지라도 손을 움직이지 못하면 작품이 안 나오죠.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셨소. 주의 계명을 배우셨소. 사실 복음행전 책을 쓰는데 목사님은 수고하십니다. 아 오늘 수고하시는데 맛있는 거 잡수시고 이거 얼마 안 되지만은 칠판에 좀 보태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그런데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제도 사모하고 왜 기도가 좋은 사람인데 신문사를 만드니까 기도가 좋은 그런 교육자들인데 왜 그렇게 갔을까 그러면서 마음이 아파서 정재한 목사님 제가 스틱까지도 사게 되라 기도시다.
우리 신 목사 감독님이 그랬대요. 정재관 목사님은 자꾸 앞으로 일어나고 일어나고 일어나니까 정재관 목사님 퇴근했을 때까지만이라도 살펴달라. 네.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 게 답이 나왔어요. 김은경 원장님이. 그 몰라요. 중보 기도에 힘이 있었겠대요. 중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께서. 나보고. 아, 그렇지. 정말 우리 저 박재수 목사님 같은 분은 몇 번씩 가보셨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 병원장인 그 박사랑 가는데. 저 박사는 잘하는데, 아니, 바쁘신데, 많이 와야지. 제가 한번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기도했으면 감사하죠. 교육자 이상의 분위기다. 우리 최목사님도 없이, 한 번씩 오셨는데, 정도한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 집회에 가시라고 좀 조금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정동환 목사님 같은 종에 있는 노회장이 좀 왔어요. 목사님. 참, 지금 어려운 지역입니다. 왜? 비난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겠지.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것이지. 사명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 한다. 아, 그분이 돈을 좀 써라고 사겠느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침총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대요. 비난과 또 격려와 여러 가지. 그러나 사명이 있는 자는 결단코 중단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왜 살려졌나라고 느껴서 깨달은 것은 나 같은 사람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서 계속 쓰레기나 판에나 그저 이 중보 원래 도우기도 성인보다는 원래 중보 기도는 예수님밖에 못 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보당 예수는 없는데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중보 기도인데 원래는 도우기도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나의 기도는 많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살아난 것이지 목사님이 자가산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내 계단은 주위에서 만들고 나 채웠어오니 하고자님 내 계단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그를 계속 쓸 때는 손에 마비가 안 옵니다. 이 원면을 맡겼습니다. 이를 구종에 지나는 가편집을 가편집 뭐냐면 부피는 똑같이 오는데 표지를 두께가 나고 얇게 해서 색깔 지났으니까 디자인 또 이게 내용을 다 준비해 그 다음에 제가 한 일주일간을 다시 읽어서 넘겨치면 그때 인쇄 인쇄는 금방 들어가요. 그렇게 약속이 있고 제자세요. 출발세요. 내가 결혼 주례했고 프레이드 성경 만들 때 열쇠 칼라 그 지도에 있었고 그때 이제 박윤선 박사님과 또 이상남 박사님 제가 그 장로님께서 열심히 절대 하나님 말씀에 옳지서 안 됩니다. 그래서 프레이드 성경 만들 때 40명의 그 젊은 사회자들이 낮에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 너무 오래오래 만들다 나오니까 연금이는 8만원 9만원 10만원 나오는데 그게 제 팔성 책이 잡혔어요. 누가 삽니까? 존성이 보통 4만원 5만원 살 수 있는데 그분은 그 일생이 그게 끝났어요. 그 경제에 있어요. 강목사 말씀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분은 안전하수나 산학교는 이 말씀에 그 중독이 돼서 죄송해요. 성도들 말이에요. 거기에 골몰해가지고 어디 말씀만 듣고 걸어가도 큰 성경이 매를 잡기 위해서 돌아가서 거기서 보고 그 다음에 또 이 눈을 떠도 기도해도 전부 성경 맥잡기 훈련하는데 훌륭하지.
한 번은 대신 측에 부총장이고 서리 부흥사에서 임명했던 하자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콧물, 침물, 눈물 나면서 하는 건 처음 봤는데 너무 감회로운 목사님. 그러니까 막 자기 혼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도무지 콧물 나는 눈물 나는지 무슨 마음이 품으로 서면서 시간도 제한도 없고 그냥 막 한 번 말씀을 한 다음에 그냥 막 그냥 툭 나가니까 다 질려버린 거예요. 간호사님 조금 이렇게 한번 닦아요. 아 영적 교만이 돼가지고 안 닦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 그분의 그 사역이 점점 다 이렇게 서지만 지금은 못해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 만들었지만 먹어주지 않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오후를 쓰면서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쓰게 하십니까? 정말 앉는 것보다 눈둥이 편하고요. 눈둥이 것보다 잠들면 더 편하고요. 어느 때는 참 이거 정말 참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출판비는 전혀 제가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작년 2018년도인가요? 19년도인가요? 18년도죠. 그때 출판 감사회에서 감사서 하신 말씀 들은 분이 많지만 어느 분이 파란만장을 하겠다고 해요. 그거 지금 다 녹화되고 다 있지 않습니까? 물어봐요, 목사님. 파란만장이 뭐니? 1억인데, 그거 잘 들어왔습니까? 들어왔다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들어왔다는 할 수도 없고, 그분이 병원에 왔어요.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면서,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기도하면서, 목사님, 파란만장은 꼭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오. 예. 내가 목사님께 초대하지 않습니까? 다만, 늦게 나오나 빨리 나오나 문제지. 그걸 제가 지초하지 않습니다. 그 점이 더 마음 차이가 한 번 남아요. 그런데 열심히 책을 썼지 않습니까? 아, 이 책을 출판비를 주야 책이 나오셨습니까? 요즘에 외상은 안 됩니다. 우리 박전 목사님 같이 참 사이가 참 잘해주고 힘도 내주고 그렇게 그 영파 선교에 있어서 하지만은 저는 아직 그런 그 동원이나 아직 그런 것 않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원금 안에서 원금을 다 나간다. 그런데 나를 물끄러지 하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300만원이면 다 출판비 만원 시킬 수 있습니까? 300만원이면 거의 되겠죠? 웃길래 그래도 이거 다음날 300만원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이게 이제 훗날에 주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원금 마감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 창조까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가장 틀린 것이 원고 마감과 함께 출판을 집어넣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원고를 마감시키고 출판비를 마감시키고 그 다음날 찬양을 해요. 이럴 수가 있을까? 가장 어렵고 가장 참 경제나 뭐든지 막막하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료비로 다
시키시고 더더구나 그 20일 수분 동안은 방사 수분을 다 맞춰서 어째서 비가 올라와서 조금 그걸 좀 이제 짓을 못하고 뭐 병원 통원치는데 왔더니 밖에서 왔어요. 그렇지 다는데 동대관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유 지금 집에 왔는데요. 왜 집이 당했습니까? 아유 내일도 가니까 지금 비 와서 지금 깜짝 놀라고 이렇게 지금 왔습니다. 내일 공개세요. 이야 돈을 치렀는데 그 2만 얼마에 그걸 깜빡이 돌렸다고 그 내가 반주인사만 반주겠다 지도하다 그렇지 해야 되겠지. 그래 그 다음날 가서 미안합니다 하고서 다 지불었는데 수분을 다 받고요. 방사치료를 축하한다고 가고요. 방사는 과장 거의 직원들 또 신전 간호원 또 이 대표도 축하한다고 잘 겪으셨네요. 그러고 나서 예, 병원에서 점심을 먹고 가자고 사모님한테 아니야 나 빨리 교회 집으로 가서 나 빨리 이 방사선 치료 갔던 옷을 벗고 싶다. 그래가지고 점심도 안 먹고 쉬고서 나 그날 저녁에 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오염을 가지요. 이거 유신 이거 써가 좋습니다. 나 같은 걸 왜 살려주셨습니까? 너가 육마체로 써야 될 게 아니야. 너는 그냥 못 죽는단 말이야. 너는 도백년을 여쭙나 써야 말이야. 나는 내고 수 있다. 아멘! 우리 신목사님 지난번에 잠바 입고 간증한 것을 촬영해서 보내서 지금 120몇 명인가 이렇게 봤더라고요. 근데 내가 또 오늘처럼 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기가 막혀 무대에 전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하시네요. 좀 미리미리 여겨주시면 어디가 안 되느냐. 그때 떠오르는 다만 선교하는 인주성 목사님이 동사분이었어요. 외국에서 그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을 같이 있는데 다 있으면서 부른 찬송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서 왜 이렇게 보냈을까? 인주성 목사님 목사님 돈을 통해서 들어보세요. 아 그런데 그게 제가 2000년 전에 20년 전에 정확하게 2000년 4월 1일 날 이 딸이 생사에 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오게 우리 박진사님은 오래 지인이라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루어온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2000년 4월 1일인데 2000년도에 침을 확인했지만 보증을 못 줘가지고 할 수 없이 저 뒤쪽에다가 천막 치고 갈아놓고 4월 1일 날에 입당됐습니다. 그때 봉군정장 김수마사 와서 설교했죠. 그러면 금년 2020년 4월 1일이면 정확히 20년 여기 온 기념이 되죠. 하나님 아버지시오 그냥 살려주셨으니까 2020년 4월 1일 날 또다시 오픈할 수 있는 체력을 주셨어서 바로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제도 일어나서 날 보고 다 쉬다오는데 쉴 수 없어요. 그동안 목사님들만 기도하는 장소 아닙니까? 주여 기도 한 대로 응답하사 이루셨어. 참으로 이 보험선교센터가 참으로 가난한 아버지 사는 감당하시도록 영역을 넓혀주시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느 때는 빨리 어느 때는 늦게 어느 때는 조금씩 그럴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내가 이랬어요. 사물이야. 난 이제 사물입니다. 아무래도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별로 확장해야 될 거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확장할 수 있지 않으시면 또 제2창조를 쓸지 모르겠지만 전체의 도면에서 이거 3분의 1밖에 되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는 이제 지금 이제 할 일이 이것이다. 자, 최근 2월달에 나올 것이고 또 계속 기도하는데 이거 앞으로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여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첫째 주 화요일은 지나고 많이 좀 보이지만 둘째 주부터 분야일은 보입니다. 가슴에 열망이 타오릅니다. 3일 전에 기도 잠이 안 와가지고 밤새도 2012 계획을 세웠어요.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한번 가지고는 언제 신앙으로 다 펼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서 추가 모임으로 또 느껴져서 얼마나 마음이 깊은지 이게 이제 다음 달은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어. 주님께서 손을 만드셔 사오니 주여 이 작은 손이 이 부정한 손이 주님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어떻게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요. 지난번에 CBS를 방영을 보는데 방중에 좀 잠깐 봤어요. 1950년생 여자분인데 이분이 암처럼 12년 되는데도 죽을 바에는 성교수는 돼가지고 그걸 어디서 하는데 외지는 참석 못하는 그런 조그만 마을인데 어디로 들어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아세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예수님 주님 믿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는데 아 저 사람 저렇게 전도 쓴다는데 나는 지금 건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동네 외지 사람들이 다 환영해서 받으려는데 시골 아들들도 다 못 들키게 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쓰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인생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회자는 절대로 그는 둘 수 없다는 사실이 되겠어요. 인도네시아 히랍 뭡니까 힌두교 거기에서 어느 못사는 여자분인데 한국 가서 수술 세 번 하고 그 다음에 약을 가져갔는데 열심히 성적합니다. 주여 저렇게 여자분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 중요합니다. 아버지요 쓰셨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의 찬송이에요. 주님여 이 손을 못 닫고
감사했죠, 지금. 그러니까 침을 갖다 놨지만은, 3개월 동안 아프지 못하고, 보증금을 준비하고, 그래, 4월 1일날 이 땅에를 들여줄 때, 밑에가 꽉, 침받은 것으로 찼습니다. 그런데요, 거의 매일같이 찼습니다, 사모. 주님이여, 이제 공작하셨습니다. 네. 아버지여, 그 도심을 다시 주시옵소서. 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해서 다시 시작한다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노하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요한은 나의 피난처여, 반석이요, 피할 바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아이 말씀에 주를 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 찬송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 주님 나의 반석이여.
가서 먼저 주신다면은 그것은 찬송 교실을 열다가 없어서 삼민심을 찬송 부르고 말씀과 찬송 기도를 살아서 움직여서 기쁨을 전도나게 해주셔서 국내 전도 세계 선교.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목소리 주시고 나에게 세대를 주셔서 연다시 준다면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너무나 그 전도를 못했거든요. 전도와 교수를 찾았었지만은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육권은 설계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꼬는데 지금 설교를 다 해서 강의 설교, 지혜 설교, 또 본문 설교, 요약 설교 다 해서 아마 설교 설교까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었어요. 도저히 살아가기 힘들어서 수술을 다 조지고 8개월을 차별을 맞아서 가고 있는데 귀찮게 건들어서 깨우는 모습. 잠들면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왜 산소호흡기를 뗐으니까 내가 나한테도 모른다. 산소호흡기를 채워서 제가 치료받았잖아요. 너무 호흡이 약했어. 간호원이 한 1분도 못해서 그래도 산소 뛰면 안 돼요. 숨을 호흡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살릴 수 있을까? 나는 들어올려 살릴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의 그 우리 빚진 자는구나.
목사님 절대 의료지 마시고 방산 치료 가장 일자분인데 선생님 한 달간 계속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올치를 만날 때까지 한 달간 절대 조심하십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부단 열정으로 넘칠 때는 믿음 어찌할 수 없어요. 아, 이 시간에 이 찬송의 기쁨, 이 시간에 영육의 기쁨은 누가 맞습니까? 성령 역사 붙들으실 때. 어, 주여. 그리고 생각했어요. 자꾸 우리 사모에 지금 동종표를 받았는데 요새는 자기 집 아파트고 소음을 내면 가져 싸우고 진짜 소음 걷는데 우리 대방동은 참 좋죠. 아무리 소리라도 괜찮고 또 내가 20년 이상이기 때문에 토지대관 됐고 또 상가 간사니까 반컷 찬송 부를 수 있고 반컷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좋으냐. 다들 몰라요.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 공기 현대에서 쉬고 그저 글을 쓰고만 좋겠지만 웬일인지 하나님 기도해놓고 글을 쓰지 이럴 수 없다. 그래서 판단해서 정모사야 너 이제 그만하기 괜찮겠다. 알았니? 너 이제 쉬고 글 쓰고 조용히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몰라도 도무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자꾸 지금 막 이렇게 또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보여야 되나. 계속 하나님 아버지 어쩝니까? 어? 또 저렇게 지금 기르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렇게 지금 만약에 저것이 여기서 들어오면은 이놈을 찾습하는 불릅니다. 그 시끄럽게 우리가 시끄러워서 집에 있는지 참 많이 어렵지 않겠나. 아버지야 어쩝니까? 그러면 계약 돈을 다 주셔서 믿음으로 계약했을 때 그네 보증금 그 다음도 주셔서 아버지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 하나님 이것이 무슨 제가 지금 밤마다 새벽에도 눈을 뜨고도 사모가 볼까봐 옆으로서 살려주시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꼭 필요한데요. 그러면서 눈을 뜨고 기도하면 하시노하여 여러분 기도에 불을 끄지 맙시다. 우리 기도만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거 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거예요. 제가 병원에 오래 있으니까요. 어떤 생각들을 하고 그러니 저 정모사님은 나이도 많이 들고 저렇게 자꾸 무슨 대장 두문 수술하고 콧밭도 사먹고 막 그러니까 오래 가겠는가 그래가지고 총회적으로도 또는 집에서 아는 친구도 끝났다. 이제 일을 하겠는가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리가 아니죠. 심지어 우리 총회에 어떤 분은 우사님 내란되지만 한번 총회에 올 때는 물어보셨겠어요. 뭘 물어보냐고. 내가 계속 총회를 이끌고 하고 그 가든 가길 원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참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그걸 물어보면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후기도 있겠느냐. 총회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또 총회 신학교가 어쨌든 34회 조직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신앙운동을 모든 걸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제가 다 내놓겠다. 내가 정말로 이 글만 쓰고 이 박진영 선생님 박재승 선생님 나도 좀 어? 그렇지 다니면서 좀 그런 시도도 하고 음악도 좀 찬송시도 하고 좋겠다. 그런데 그 다음
마음이 아파요. 이것은 과연 주님의 음성일까? 오늘 또 제가 감상해서 뭐냐면 그렇다 하는 거지. 난로를 살아가자고 했었어요. 어떤 분이 나도 성우다 어디든 좀 틀린데 그것은 지금 아직 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날씨를 따뜻하게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날로 가지고 잘 감당해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전압이 약해서 좀 세게 움직이면 조금씩 다 떨어져.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약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생각밖에 날씨가 저에게 이만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나는 하나님을 참, 여러분도 믿지만 지금 확실히 믿어요. 바로 곁에서, 앞에서, 뒤에서, 염렵게 느껴요. 그러나 아무 걱정 안 돼요. 그리고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심정 안으로 막 이대로 가서 계속해서 음식 막 시켜서 막 짜장면 먼저 시켜서 막 접수기 하고 그러면서 그냥 막 계속 찬송을 부르고 싶고. 그러나 공적 모임이니까 지금 나도 하나님 앞에 하신 일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축한 거 그거 다시 다 재검토하셔서 응답해 주셨어서 난 그런 대주를 믿어요. 아멘.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이에 이 권력이 지금 자꾸 내려가버려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지. 오늘도 제가 보니까요, 다 종료하려고 내렸는데, 아, 그러면 이제 보증금만 주면 되는 거야. 처음에 권력금만 그거 저기 3,000개, 5,000원 샀었다. 그래서 없어버렸어. 해야 돼요. 국민이라는 저런 말을 하기 쉽지만, 너는 내 거야. 하나님 우리의 밥이라. 여호수아 칼렙처럼 우리의 밥이라.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많이 부르는데 여러분들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현재 필요해요. 옆에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서 함께하시면 이 사람이 미칠지 않았으면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 그러면 청목사를 함께 하시는구나. 아, 병원도 다 세워놔서 낫고, 아, 출판도 하고, 아, 옆에 건물도 합했구나. 그러면은, 그동안에 잘잘잘잘잘 그랬던 낫던 마귀 사탄 소리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영광에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해서 정부는 다음에 주의 삼창호 기도를 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장소의 옆에 건물을 더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 보호가 필요한 기구 아닙니까? 하나님 승낙 결제해 주셨어. 우리가 합심 기도에서 기도로 얻은 그 결과를 만천하라 있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진정으로 교파를 초월한 복음 선교 센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저는 하고 있는데요. 하시고, 제가 다시금 오늘부터 이제 그 도전해서 계약하시는 금액을 또 오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더 강사로 된다면 보면 이제 5권 책이 나오고, 그 나오는 때에 옆에 건물이 또 계약하는데, 또 그래서 참으로 이곳에 온 29년 4월 1일 그날 괜찮지요. 그날 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이 땅 예배 드릴 사람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계약할 수 있는 자원과 보증금의 자원과 꼭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했습니다. 주여!